러시아 대표 노홍철 씨와 네. 자, 자메이카 대표 하하씨. 조금 전에 무식 종결자 두 명의 대결이에요. 이번에는 실현자 두 분의 네. 특히 최근에 고백을 했다가 네. 실패를 한 네. 고백 실패난 클럽 예, 두 분.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제이 하이징하가 제창한 개념으로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엇일까요? 유희하는 인간. 진짜 어렵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유희왕! 야, 그거는 초등학교 인마 문망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유희왕! 저기 그리고 인마! 아주 조심해주세요. 공식품자니까. 애부터 스쿨. 야, 유희열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유희열이 왜 나가려고 그러세요? 여기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정답! 예? 호모! 어? 호모! 호모! 호모 사피스쿠! 정답! 어머! 어머 아니에요, 어머! 어머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머! 어머 지니어쿠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 능력 있는 사막! 어렵다! 호모 로켄스는 언어인! 자! 유의하는 인간은? 호모 플레이쿠스! 호모 다음에 세 글자 있어요, 세 글자! 호모 판타지! 호모 울트라! 제 힌트 드립니다, 세자! 아, 세자! 루! 정답! 호모 루이스! 오! 깜짝 놀랍니다! 한 글자 드렸어, 한 글자! 한 글자 드렸어요, 한 글자! 호모 루키스! 여러분! 나라 이름 중에 인어공주의 고향! 정답! 정답! 호모! 호모! 루네스! 아니 인어공주가 어디냐? 어느 나라 건데요? 네덜란드! 호모! 호모 루네스! 아하! 아! 다시 하나 잘랐어요! 자! 넌센스!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아! 정답! 정답! 전주 해빙밥! 정답! 이만주 비빔밥! 오, 발음이 안 좋은데요? 이만주 비빔밥! 야! 오, 아, 전주가 높다! 와! 이 순간 우청이 아니고 아. 제가 좀 똑똑한 겁니다. 아, 미치겠네! 자, 이제! 자! 이 은하는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은하로 나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답! 정답! 시문화! 아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시오페의 딸의 이름이기도 한... 도망신이! 카시오페요? 수영 고향! 정답! 정답! 군산! 군산! 전화기에! 힌트 드릴게요, 힌트! 개념을 이곳으로 보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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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아, 예? 아, 안테나 아닙니다! 정답! 정답! 안드로메다! 노홍철 진짜 무식해! 안테나! 노홍철! 자! 숭님은 복원했을 금강 소나무를 뵐 때 금강 소나무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나무 정답! 미안해! 미안해! 오늘 이거 아는데! 남대문 복원해서 정답! 정답! 어명이요! 어? 어명이요! 어명이요! 자, 자메이카 하하! 달라! 너무 빨라.